네, 저 사실 6살짜리 딸내미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오늘 제 룩 어떤가요? 제 룩북 어때요? 제 룩 어떤가요? 미키마우스 목 늘어진 티셔츠에 우리 아버지 축구 바지. 요 정도는 입어줘야지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저를 인정해주지 않겠습니까? 됐지? 요 정도는 입어줘야지 감성적인 뷰티 유튜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옷 좀 이쁘게 입어야겠다, 그냥. 저 조용히 하고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어머, 감성적이지 못한 뒷배경 당장 가려. 예, 감자야, 나와봐. 이거 가려야 된다고. 저 옷 갈아입고 왔거든요. 제 룩을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탑은 이번에 다크빅토리에서 산 옷이에요. 이게 약간 원래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V로 파여있는 옷인데 제가 은근히 좀 유교걸이라가지고 제가 이런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탑을 입은 거고. 팬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줄무늬 팬츠거든요? 이렇게 입어줬어요. 그랬다고요. 그리고 오늘의 강아지는 세바스찬. 우리 세바스찬. 세바스찬. 감자야, 나와봐. 이거 가려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해줄 이야기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동안 안 하고 산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엄파의 락킹 세럼 패드. 이거 지금 저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아니, 세럼 패드라서 그런지, 와, 패드 에센스 미쳤다. 우와, 어? 오늘은 제가 왜 자꾸 스킨케어가 이렇게 나올까요? 저 별게 다 열받게 하네. 아이씨. 오늘은 제가 출산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다들 이 타이밍에 놀랐겠지? 출산썰이라고? 다들 이렇게 놀라셨겠지만, 네, 저 사실 6살짜리 딸내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바야흐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2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만 20살. 21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죠. 정말 어린 나이에 애를 낳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생 고생을 다했죠. 장난이고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처음 하는 아이에 관한 출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 가서 제 기분이 째지기 때문입니다. 와! 6살짜리 딸아이를 놀아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출산썰 얘기만 하려면 자꾸 이야기가 새더라고요. 아, 진짜로 시작할게요.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초산치고 굉장히 빠르게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 보통 초산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그 사람의 자궁이 처음 열리고 아랫부분이 자궁부터 시작해서 다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초산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들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는 제가 아침 9시에 병원에 들어가서 딱 오후 3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저 진짜 그때 천국 다녀왔잖아요. 출산할 때 하나님이랑 인사하고 왔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사실 진통은 일찍 했어요. 아, 그 전날 저녁 때부터 갑자기 배가 너무 살살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생리통 정도로만 느껴졌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얄미울 정도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아팠다가 말았다가 이러니까 그냥 내가 좀 많이 먹었나? 뭐지? 삼겹살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내가? 나 배탈 났나 보다. 요 정도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배가 확 아팠다가 샥 풀어지고 확 아팠다가 샥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얄밉. 솔직히 이건 진짜 얄밉거든요. 그때 딱 삘이 왔어요. 아, 요 자식 지금 나오려는구나 하고 딱 삘이 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쌌죠. 새벽에 산부인과로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배 진통 측정기 막 이렇게 달아보더니 그냥 가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산인데 출산 예정일보다는 일찍 병원을 찾아오기도 했고 이 수치 자체가 가진통이라고 판단이 드셨나 봐요. 가진통이라고 하시길래 아직은 아기가 나올 때가 아닌가 보다 아휴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진통이지? 아니 진짜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나 여기 집에서 애 낳겠다, 애 나오면은 이거 욕조에 가서 애를 낳아야겠다, 내가 죽던지 애가 여기서 침대에서 나오던지 이거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은 막 옆에서 코 골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요 두 손가락으로 그냥 눈을 탁 찔러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새벽 6, 7시까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실로 막 기어나가가지고 TV도 보고 짐볼 큰 거에 이렇게 통통 튕겨보기도 하고 라마다 호흡도 막 나름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좀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침이니까 응급실이 아니라 진료를 보게 돼요. 진통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다리는 산모분들, 환자분들 많은데 그냥 바로 프리패스, 롯데월드 프리패스보다 더 짜릿한 프리패스권을 얻어서 바로 진료를 받죠. 그리고 딱 이제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기가 나오겠대요. 그래서 아기 낳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기를 낳을 준비를 병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어머, 관장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글쎄. 아기를 낳을 때 관장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성교육의 허점입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아기 임신, 뭐 출산, 뭐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성교육이 정말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마냥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만 들려주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일단 관장에서 1차 충격을 받았어요. 관장은 정말 제가 초등학교 때 응아를 못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제 머리끄댕이 귀끄댕이 꼬집어가지고 병원 내과 데려가서 관장을 하게 한 치욕스러웠던 초등학교 기억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관장약? 약을 이제 넣고 10초 기다리고 발사를 하시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0초 정도는 뭐 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초 솔직히 껌이잖아요. 그 정도 껌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장약을 주입을 한 다음에 1, 2, 그리고 바로 나오더라고. 바로 2초, 3초 만에 그냥 바로 시원하게 이제 10초 견디는 사람은 이 세상에 국보급 항문을 가졌다고 내가 장담할게. 강철 항문들만 관장약을 넣고 10초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나는 장담을 해. 근데 왜 나 반말했지? 어머 저 순간 반말 컨텐츠인 줄 알았어요. 어머 나 왜 반말했지? 죄송합니다. 반말 컨텐츠인 줄 알았어요. 저 항상 썰풀 때 반말해가지고. 진통 분만실에 눕게 되면 이제 수시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요. 뭘 체크를 하냐? 바로 내진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직접 손을 자궁 쪽으로 넣어서 휘적휘적 해봐요. 이게 자궁문이 열렸나 안 열렸냐, 어느 정도 열렸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진이 되게 아파요. 막 이렇게 휘적휘적 하시니까 너무 아프고 그냥 불쾌한데 나중에 이제 진통이 점점점 세질 때는 오히려 내진이 그렇게 시원해져요, 여러분. 내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진통이 좀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내진이란 거를 몇 번 겪다 보면은 점점 자궁문이 열리게 되면서 진통이 더 심해지고 견디기 힘든 진통의 수준까지 오다 보면 무통주사라는 걸 꽂아주셔. 무통주사를 이렇게 척추에 꽂는 주사거든? 이 척추에 꽂는 주사인데 이걸 맞으면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대. 나는 효과를 봤거든? 이걸 맞으면 진통이 좀 그나마 되게 편안해져. 엄청 편안해져. 근데 이걸 무통주사를 또 오래 놔주시진 않더라고. 이 상태로 너무 오래 냅두면 본인이 이제 진통을 못 느끼니까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야. 나오는 걸 못 느끼니까 위험한 거지. 오래 놔주시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무통주사를 맞을 때는 마음속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더라고. 평화가 이제 찾아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무통주사 뺀대.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손 좀 덜덜덜덜 이러고 있다가 제대로 된 진통을 맛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온이가 이제 막 배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상상치도 못한 진통이 시작이 됐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와 나는 진짜 그때 생각해서라도 애는 더 이상 못 가질 것 같아. 난 출산의 고통이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람이라서 난 되게 힘들었거든. 큰일 보듯이 힘을
빡빡 주라는데 아니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자꾸 그냥 힘만 주라는 거야. 막 다들 영차역차 옆에서 하는데 막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 그냥 어머니 힘 주세요. 산모님 더 힘 주셔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려. 그냥 내가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힘을 주게 되는 거야. 빨리 그냥 나와라 이 자식아. 이 애기야 빨리 나와서 엄마 고생 좀 그만시켜 하면서 그냥 힘을 빡빡 줬어. 그랬더니 애기가 어느새 뿅 하고 나온 거지. 아 근데 나 중간에 진짜 짜증났던 게 아빠가 출산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내가 남편 불러도 괜찮다는데 옆에서 근데 남편들 이런 거 보면은 출산 트라우마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혹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열이 확 뻗치는 거야. 출산 트라우마가 어딨어. 아내는 여기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당장 들어와가지고 치어리더 복장 입고 옆에서 제기 들고서 화이팅 화이팅 할지는 않을지언정 옆에 와서 간절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이런 척이라도는 하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남편분 출산 트라우마까지 내가 귀하신 남편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아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통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내가 어려서 괜히 그랬나? 요 컬러랑 요 컬러. 이거는 롬앤 거야. 나한테는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야.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아기가 이제 머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나오는 구멍이 작으니까 회음부를 찢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회음부 찢는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물론 꼬매는 것도 안 느껴져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안 찢어주면 아기가 나올 때 다 파열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막 여기저기 꼬매는 사람도 있대. 그럼 그게 두 배로 더 아프니까 차라리 아예 회음부를 찢는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고생을 했거든요. 회음부 꼬맨 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막 열이 올라올 정도로.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진통제 먹어도 이게 안 나서 아기 낳고 5일째, 6일째 되는 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꼬맨 데 실이 잘못 꼬매져 있어서 이걸 계속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를. 그리고 여기가 좀 곪아 있었던 거죠.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제 옆방 막상 제왕절개하신 산모분은 2, 3일 후에 막 돌아다니시는데 저는 자연분만 했어도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전 앉을 때도요. 이렇게 앉았어요. 앉을 때도 이렇게 앉았어요. 아무튼 학교 다닐 때 안 알려줬던 임신에 대한 모르는 사실들을 몸소 이제 겪게 되니까 진짜 우리나라 성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정말 다시 느꼈어요. 네. 그리고 임신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까 얼굴이 정말 앳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애기죠. 제가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데 그 임산부 필라테스인가? 임산부 요가를 등록했어요. 한 2, 3주 다녔나? 제가 딱 요가 클래스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가지고 귀를 왕 늘려가지고 다른 어머니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죠. 이제 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뻔하죠. 뭐 어린데 뭐 저렇게 애를 가졌냐. 물란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애기가 애를 뱉네 하면서 막 툭거리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이후로 엄마들 사이에 못 가고 눈치 보여서 요가 클래스도 못 갔고요. 물론 지금도 좀 유치원 엄마들 모임? 선생님 만나는 것도 약간 껄끄럽고 좀 그래요. 좀 그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라인 그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섀도우 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아이를 길러오면서 물론 가온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와준 게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좀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나 아이 갖고 싶어. 나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싶어. 딸 하나 낳고 싶어.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저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친구야 신중하게 생각해. 제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출산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을 때 하도록 해요. 제가 꼰대는 아닌데 그래도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단순히 제 아이가 아니라 약간 하나의 인격체를 제가 형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의 인격체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도자기 클래스 같은 데 가도 도자기 막 엉망으로 똥 모양으로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고 종이접기는 첫 번째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선생님 못 따라하겠어요. 그냥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만큼 저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향한 인격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만들기는 참 어려워요. 아 그리고 제가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남편이 전남편이 되어버렸거든요. 저 혼자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편이랑 막 이렇게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에요. 나쁜 다시는 안 볼 뭐 이렇게 찢어진 거는 아니기에 저도 이렇게 영상에서 너무나 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서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은 각자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한들 어쨌든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저랑 보내고 물론 많은 시간 네 많은 시간 아니 그냥 하루 종일 네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제 자신이 힘들 때마다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정한 제가 막 미워지더라고요. 그렇다가도 가온이 보면 또 스르르 풀리고 혼자서 이제 밖에서 청승 떨면서 하 내가 아이한테 너무했지 내가 오늘 조금 예민했지 나는 나쁜 엄마야 하면서 눈물을 훔치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면서 가온이를 보게 되고 참 어려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겉다리 얘기만 하고 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말씀을 잘 안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3년이나 유튜브를 했지만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곧 20만이 되어요. 그래서 Q&A를 준비해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동안 Q&A 안 했거든요.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그냥 뭐 유튜브에 관해서도 괜찮고 그냥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다 물어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Q&A 컨텐츠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여쭤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풀린 풀린 이거 글리터 이뻐요 여러분. 눈 밑에다 콕콕 찍어줘야 돼. 이래야지 약간 은듯한 울 것만 같은 그런 여리여리함 이 연출이 되죠. 눈을 떠서 여기 눈두덩이에 콕콕 찍어주면 눈을 떴을 때마다 미러볼이 눈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아 근데 요즘 너무 걱정인 게 아이 조만간 이거 펠리컨 이중턱 이거 펠리컨 이중턱 없애는 쉐딩법 빨리 가져가야겠어요. 저 이거 준비 중이거든요. 긴장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중턱 없어질 준비 되셨나요? 긴장하세요. 예약하고 계세요. 어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안 끝나냐 나는 진짜로. 아 귀찮아 죽겠다. 아니 메이크업이 좀 빨리 끝나야지. 가온이가 유치원에 오기 전에 저만의 컴퓨터 시간을 가지던지 티타임을 가지던지 하는데 그냥 메이크업 끝나고 촬영 끝나면은 뭐 그냥 바로 그냥 가온 대장님 오른팔 역할을 또 하게 되겠네요. 아 이게 마스카라가 너무 좋아요. 이거 에이블랙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딴 거 아니거든요. 이게 컬링력도 좋고 얘가 섬세해가지고 낙교속눈썹 붙이고 사용해도 너무 안전한 그런 마스카라예요. 메이크업 끝이에요. 나 늦었어. 가온이 유치원 빨리 데리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저 일단은 머리를 하고 올게. 어머 이거 무겁다. Q&A 공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물어봐주세요. 인스타로도 많이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대답해드릴 수 있게 여러 가지 여쭤봐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